자신의 욕구가 다른 사람의 욕구보다 중요한 사람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성향은 모든 일을 편안하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1등이 아니지? 하며 의아해하죠.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더 좋은 것만을 바라고 끊임없이 또 바라기만 합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다면 이것은 미성숙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나르시시즘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인생에서 땀 흘려 일구는 노력이나 성취를 무의미하다고 끌어내리면서 상대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게 깎아내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심리적 구조와 관계가 있죠. 나르시시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성취는 이 우월성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지기에 이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려 여전히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타인을 공감하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힘들기에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죠.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면 이들에게 남는 것은 패배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실적인 성취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자신에게 과도한 중요성을 느끼고 현실적인 단점이 드러났을 때는 인정하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다시 폄하해야만 내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유 없이 가치가 깎아내려져야 하죠. 자기가 함부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들지를 알지 못하기에 수없이 상처를 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 때문에 보여지는 자신 있는 말투와 확신하는 태도 덕분에 누구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현실이 영화 속의 환상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에 있죠. 이 세상에서 자신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편해 보이는 현실은 무시해야 하죠.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의 공감 부족은 7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가 중요하다 보니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감정적인 지지를 해주지 못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부족으로 상대의 감정을 느낄 수 없기에 함부로 거칠게 말하거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존감을 끌어내릴 수 있죠. 특히 가족이나 친구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성과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 상대의 자존감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 부족으로 나르시시즘적 인간은 자기 욕구와 필요가 우선시됩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죠. 정신적으로 소진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땐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상대가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네 번째로 공감 부족은 자기 감정과 욕구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과 욕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상대의 고통을 하찮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야 하죠. 다섯 번째로 공감 부족은 나르시시즘적 인간이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성향을 만들죠. 예를 들면 네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야. 지금 네 생각은 좀 위험해 보인다. 라면서 상대의 감정을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감 부족 때문에 나르시시즘적 인간은 상대를 비판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성취를 폄하하면서 자존감을 훼손하게 되죠. 일곱 번째로 공감 부족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에 상대방은 신뢰에 어려움을 갖게 되죠.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의지하려 할 때 등을 돌리거나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기에
언제든 자신을 배신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고통받고 불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적 성향의 사람의 마법적인 환상 안에는 유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과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함으로 보상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포함되죠. 이들이 자신만만하게 가지는 환상적인 사고 안에서 보이는 확신하는 태도와 외적인 매력은 마법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죠.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이미지 때문에 자신이 마치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인 듯한 확신에 찬 말투를 쓰거나 여러분에게 독특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역동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때 여러분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그 사람과 공유하죠. 이들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환상적이고 특별한 사람인 듯한 생각으로의 초대는 중독성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없고 자아가 약해졌을 때 나르시시즘이 팽배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자아를 보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이 형성하는 에너지의 장은 생각보다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무엇보다 이들의 마법적, 환상적인 사고로 완벽하고 특별하다는 환상을 지탱하는 대화에 참여하다 보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세상에서 느꼈던 나의 불안이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기분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안정되고 순식간에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환상을 경험하죠. 문제는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필요를 위해 본인의 환상적인 사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한 것이기에 정작 당신이 힘든 일을 얘기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처가 되죠. 가장 친밀하고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상대가 나의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나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이때 우리는 천국에서 지하로 떨어지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당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환상을 심으면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기도 하죠. 환상적인 이상화적 사고방식뿐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즘이 심한 어머니는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자신의 딸에게 너는 실패한 희생자야 라는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딸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투사한 것이죠. 자신의 열등감과 무력감은 딸에게 밀었기에 조금 나아졌지만 딸의 내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이 투사한 불편한 감정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발생하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공감 능력이 낮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죠. 공감이 약해 타인은 안중이 없기에 자신이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게 만들고 내 가치는 타인의 가치보다 중요하며 나는 특권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나르시시즘이 과한 사람은 내가 노력했다, 내가 잘했다 라는 생각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기준이 있어야만 만족하는 성향이 있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기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우월감은 상대적인 것이죠. 비교를 통해 나의 우월감이 증명될 때 기쁨을 느끼기에 무의식적으로 늘 우월함을 느낄 상대를 찾아 헤매고 상대보다 낫다는 느낌을 느끼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이 발전하는 것이 자신을 열등함으로 추락시키죠. 자신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면 상대를 어떤 면으로든 깎아내리고 우월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 하기에 무의식 중에도 우위에 있으려 하고 매사에 상대를 심판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죠.
자기도 모르게 수시로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려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유하는 것. 그것만이 내면의 구멍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성격 탓에 나르시시즘이 심한 사람은 어떤 일을 택할 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일을 택합니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기에 쉽게 승산을 차지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죠. 경쟁에서 밀릴 것 같은 일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일이라며 한없이 깎아내립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보다 우월해 보이는 존재란 자신이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이 시도한 일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강박적으로 더 완벽함에 도달하는데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상대방의 찬사와 완벽함에 대한 칭송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기술이나 능력을 명백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스스로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기에 얕은 전략들을 써야만 합니다. 편안하고 얕은 방식으로 돈이나 권력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자신이 객관적으로 성취한 것이 없어도 나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허영을 보이죠.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이 늘 기다리는 것은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방의 인정과 칭송이며 스스로 우쭐하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월감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느껴지는 존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무책임하게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여야 하죠. 나르시시즘에 도취된 사람에게 주변 사람의 성장은 자신의 우월감을 저해하기에 누르고 방해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발전과 성장을 짓밟고 방해한다는 측면이 이들이 가진 가장 위험한 해로움이며 비교해서 우월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발전은 나의 하락을 의미하기에 어떻게든 막아야만 하는 일이죠. 나르시시즘이 팽배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공유할 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노력을 삶의 큰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원치 않기에 그것은 자기 삶의 모욕이고 위협이 되죠.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보다 우월하다라는 감정이 들어야만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발전은 치명적인 도구로 느껴지죠. 주변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해 두었다가 그 가치를 수시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불건강한 역동에 빠져들지 않도록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이들과 거리를 두면서 필요할 때는 말을 줄이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